에이씨, 내일 같아요. 가벼운데? 어, 아닌가? 어, 조금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쭈리쭈리 쭈리박입니다. 예, 저는 뎀에 지금 숭어 4차 도전을 나왔는데요. 예, 저번에 숭어 지렁이의 위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숭어 지렁이를 달고 숭어를 한번 후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강릉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아니면 말고요. 에이, 진짜. 네, 그리고 제 주변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떠들면서 낚시하는 건 낚시 매너가 아니겠죠. 예, 조금 조용히 낚시를 할 테니까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이 시댕, 지금 물때 잘 맞춰서 왔는데 연장맞을. 아이 조용하네요. 미치겠네. 입질 입질. 설마 망댕이는 아니겠죠? 뭐 조금 쎘는데. 네, 입질 있죠? 아이씨, 망댕이 입질 같은데. 어? 어? 채볼까요? 아닌가? 어, 조금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 보이시죠? 네, 드디어 숭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 역시. 아,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걸었습니다. 예, 네, 불꽃 남자 찌리박 드디어 숭어 한 마리, 그렇게 원하던 숭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아, 여러분 보십시오. 아, 대박입니다. 예,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한데 예, 좀 많이 작죠? 아, 그래도 와, 정말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 여러분, 아, 대박입니다. 드디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예, 누구 아버지 남천동 살지? 예, 죄송합니다. 영화가 조금 섞인 것 같아요. 에, 뭐 어떻습니까? 아, 대박입니다. 자, 인사하거라. 안녕하세요. 저는 순순이랍니다. 에, 여러분. 에, 죽기 전에 에, 요거 뭐 갖고 가봤자 먹을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에, 놔주도록 할게요. 에, 첫 숭어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랬죠. 아, 대박입니다. 지금 기분 너무 좋아요. 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집념의 사나이, 불꽃남자 쭈리박, 드디어 4차 도전 만에 인생 첫 숭어를 잡았습니다. 예,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저를 이제 숭어박이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